안녕하십니까. 아담입니다. 카라입니다. 휘핑이란 남녀가 같이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360도를 도는 턴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인사이드 턴하고 같이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데 스파턴이나 크로스바디 리드 등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휘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비기너 레벨 2-20장에서 소개해드린 위핑은 클래식한 폼이죠. 인사이드 턴을 하고 5, 6, 7 동안에 여자를 돌아서 원에서 텐션을 만들어줍니다. 원, 여자를 뒤로 보내죠. 2, 3, 5, 6.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파워풀한 리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스텝 6에서 텐션을 만들어주고 여자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7, 1. 그동안에 남자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텐션을 원에서 만들어주고 다시 그 이쪽으로 보냅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6, 7, 1, 2, 3, 5, 6. 인사이트나 같이 보면요, 6, 7, 1, 2, 3, 5, 6. 이런 파워풀한 위핑 경우에는 인사이드 턴이 아니더라도 다른 턴하고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턴하고 같이 보면요, 6, 7, 1, 2, 3, 5, 6. 이런 파워풀한 위핑은 남자가 텐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자가 빨리 앞으로 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핑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왼쪽으로 도는 턴이기 때문에 왼발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 7, 1. 왼발을 뺏기지 말고요. 다시 왼발 중심으로 2, 3, 5, 6 이렇게 돕니다. 6, 7, 1, 2, 3, 5, 6. 인사이드 턴을 하고 위핑을 할 때 인사이드 턴 대신에 인사이드 프리스핀 혹은 피나클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6, 7, 1, 2 프리스핀을 하고 바로 위핑 들어갑니다. 6, 7, 1, 2, 3, 5, 6. 6, 7, 1, 2. 위핑을 자세히 보시면은 6, 7, 1 간 다음에 여기부터는 2, 3 여기서 끝나죠. 5, 6는 백스텝으로 마무리합니다. 조금 심심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다른 거로 바꿨으기도 합니다.
인사이터를 바꿔보면 6, 7, 1, 2, 3, 5, 6. 그 부분을 풀 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6, 6, 7, 1, 2, 3, 5, 6. 인사이턴으로 바꾸고 도중에 프리스피를 끼워넣으면 반복적인 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핑을 하고 인사이턴 하고 리핑을 하고 숄더톤으로 인사이턴을 돌리고 다시 리핑을 합니다. 이번에는 폴라스피를 돌리고 반복적으로 입혀낼 수가 있죠. 반복적으로 입혀낼 할 때는 계속 레프트 턴을 돌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